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도 편입 영어, 편입 문법, 3000 플러스 9번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요. 편입 문법인데, 편입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넘어가기로 하죠. 첫 번째 문제를 볼까? 56번 문제고요. 연습 문제 2-17번 문제네요. Select the on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문법적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A번, Fred didn't like it. Fred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but yet죠. yet는 등이 접속사를 쓰여요. said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죠. 물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said의 주어가 없지만, didn't과 said nothing. 둘다 부정문이죠. didn't과 said nothing을 정동사 did과 said를 연결하고 정동사 두 개를 did과 said를 yet가 등이시켰다고 봐도 되고요. 뒤에 yet 다음에 he pride가 생략되었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A번이 답이에요. A번은 맞는 거예요. B번 Jim went to bed early. 침대 잠자리에 일찍 들었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는 접속 부사로 yet하고는 달리, 저번에 얘기했죠. and so, or, but, yet라 그랬죠. nevertheless는 그 자체로는 부사기 때문에 두 개의 절을 연결하지 못해요. C번, Chuck did not want it. 그것을 원치 않았다. for 나오고, was. 4는 근거 제시의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근거를 제시하는데, for가 뒤쪽에만 나오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등이 접속사도 접속사니까 지금은 이 for 다음에는 등이 접속사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did하고 was가 등이 됐다 뭐 이런 거쓸 수는 없어요. 의미적으로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for he was obstinate 그는 완고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내줘야 돼요. d번 Bill was looking well. Bill은 건강해 보였다. Although, 이건 양보절이죠. 확실하게 양보절이죠. Although, 주어하고 정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he slept a little.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하고 이어져야 되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Pat felt tired. Pat은 피곤함을 느꼈다. So that, 그래서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so 대신 결과적 용법이라 하더라도 주격이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죠. 따라서 felt tired so that he went to bed가 아니면 so만 쓰더라도 that는 안 쓰고 so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도 so가 쓰였든 so가 됐든 went의 주격의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뭐 각각 해석이 나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다음 문제로 갈까 해볼까요? 2010년도 숭실대학교 문제네요. 별표를 하나를 붙였는데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거예요. 연습 문제 18번이죠. The world story. 스토리라는 단어는 comes from history에서 왔다. The stories, historians, biographers, and journalists들이 뭐뭐하는 I, that는 목적격 관계사고 관계절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관계절은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되죠. 쓴 이야기들이 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Are supposed to be 진짜 이야기해야 된다. 일어난 일에 대한 어쨌거나 A번 narrate 이거 정동사죠. 이게 답이죠. B번 현재 분사 C번 이거는 동사는 아니죠. D번 부정사 이런 건다 준동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번이 답이죠. 별표 붙일 필요가 없는 문제네요. 그다음 문제를 볼까요? 서울여자대학교 2010년도 문제예요. What is most 가장 챌린징한 거? 아주 과업을 주는 거죠. 어려운 것은 이게 주어네요. 그다음에 effective policy 정책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o deal with 어쩌고저쩌고는 전부 다 policy를 꾸미는 거죠. 다루는 효과적인 정책들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 extremely asymmetric 비대칭적인 팽창 세계 경제의 뭐다 이어졌는데 8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s most 가장 아주 가장 어려운 것은 뭐뭐다 이렇게 되었죠. 답은 D번이겠네요. is to find 찾는 것이다. 효과적인 방책을 찾는 것이다죠. C번은 효과적인 것은 is founded 발견되어진다. 는 좋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발견되어진다, found, 과거 분사 다음에 effective policies가 연결될 방법은 없죠. 발견된 효과적인 정책들 이것도 아니고요. D번이 답이 되겠지요. 다음 문제로 갈까요? 2004년 1학기 문제죠. 이것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의 그 문법적인 그런 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표현법을 갖다 놓는데, 회화적 표현을 가다 보면 이 시제문 조건에서, 그 시제문 조건은 예외의 형태에 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생겨나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나 문법 문제로 고대해서 낸 거죠. 자, A가 이러죠. Is a sunset restaurant, sunset restaurant은 Nice place, 좋은 곳이냐? It's a wonderful place, 좋지? 앞에 is가 나왔으니까 반복을 피해서 is는 생략하고 rather expensive though. 이 though는 however와 같은 뜻이죠. 하지만 하고 뒤에 붙인 거죠.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접속사가 아니고 양보 부사죠. 그랬더니 since, 진물. 이건 미래예요. 짐이 픽업도 택 계산서를 들 거다니까 짐이 낼 거야. See you there. 거기서 만나자 이런 얘기죠. 걔가 낼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You do not need to worry를 간단하게 회화체에서는 not to worry라고도 쓰는 거예요. 아무튼 A번이 답인데 not to worry가 틀린 표현이 아니고 얼핏 보면 to worry 준동사만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회화체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Not open는 열리지 않는다니까 안 되고요. We'll have to go Dutch는 내용상 안 맞아요. Go Dutch는 영국인들이 네덜란드를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Dutch식으로 하자. 나눠내다 이런 뜻이죠. We'll get takeout. Takeout 해올 거야. 이런 뜻인데 since 이하에 거기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럼 뭐 걔가 낸다 그랬으니까 Dutch Play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답은 A번인데, 여러분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관용적 표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간혹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